제75주년 4.3 추념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추념식이었습니다. 뭐 결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불참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당일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인 일정으로 평화공원을 찾아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4.3 75주년 추념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그 추념식은 코로나19 그 사태 이후 그 3년 만에 거리두기 제한이 이렇게 해제되면서 유족과 도민이 그좀 많이 모인 네. 가운데서 좀 열린 행사에서 좀 의미가 좀 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전에 전과 좀 차별성을 좀 두면서 추념식의 그 행사의 그 내용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해지면서 좀 그래도 좀 약간 격이 좀 높아졌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까 그 사회자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아쉬움이 윤석열 대통령의 좀 불참. 불참 문제. 대신 그 한덕수 총리가 네. 이렇게 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족들의 그 섭섭함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좀 컸다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좀두 번째 그 아까 그 정치권의 그 네. 참석도 좀 예년보다는 굉장히 좀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출동했고 또 네. 정의당에서도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지도부들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에 좀 일상적으로 연출됐던 네. 여야 지도부의 총출동 총출동이 이런 없었다. 모습들이 좀 예. 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컸는데요. 좀 이것뿐만 아니라 좀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사실 그 대통령의 추념사입니다. 국무총리가 대신 낭독을 네. 했지만 그 추념사의 그 요지는 4.3 희생자와 그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가고 또 앞으로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밝힌 것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는데 추념사가 뭐 길고 짧음을 떠나서 정말 몇 가지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좀 빠짐으로 네. 인해서 좀 논란을 더 확산시켰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념식을 앞두고 보수단체, 극우 세력들의 그 4.3 역사 왜곡 그 준동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 좀 이러한 그 상황에서 좀 대통령이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참석하면 반드시 4.3의 역사적 이유와 정의를 꼭 짚었거든요. 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이런 좀 비극적 사건이다. 이런 정의를 명확히 했다면 좀 좋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4.3의 그 최대 현안 과제가 4.3 기록물에 대한 그 유네스코 등재가 네. 지금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에 대한 좀 대통령의 좀 지원 약속이라도 좀 있었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반면에 이런 내용들은 좀 빠지면서도 좀 4.3과는 좀 거리가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 뭐 육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네. 오히려 추념사의 논란을 더 키웠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이 황무지란 시에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네. 75년 전 제주의 4월은 잔인했고 올해 제주의 4월은 더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4.3 추념식이 있기 전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4.3 역사 왜곡 그리고 극우 단체들의 4.3 폄하 역사 왜곡 현수막 게재 등이 벌써부터 4.3 추념식 전부터 해서 도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냈는데 4.3 추념식 당일날마저도 대통령은 뭐 일정이 있어서 못 왔다. 그렇지만 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까지도 불참을 지도부가 불참을 했다라는 건 저는 제주 4.3을 과연 여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까 추념사를 윤 대표께서는 내용 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형식 면에서 말씀드리면 네. 추념사가 635자더라고요. 예, 635자. 네. 예. 그런데 당선자 시절에는 732자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이 1151자, 박근혜 대통령이 1070자,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났더라고요. 3163자. 예, 이런 형식 면에 보더라도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
내용도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뚱맞은 무슨 IT 콘텐츠 얘기를 하고 추념식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거는 국무총리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국무총리가 맨손으로 분양을 하고 추념식이 끝나서 유가족들이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화공연을 해버리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분양 못하고 돌아가버리고 전 이게 국가기념일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오히려 더 격을 낮춰버린 게 아니냐 그게 제주도인지 행안부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성의한 4.3 추념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